아휴. 자, 지난번에 제가 플레이했었던 가든 오브 반반. 반반의 유치원? 그거 챕터2가 최근에 이제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어요. 그 챕터1 때는 떡밥만 잔뜩 남기고 초록 괴물과 함께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다 쭉 떨어지면서 엔딩 났었잖아요. 아, 근데 챕터2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무시한 막 떡밥들이 잔뜩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반2에는 또 어떤 떡밥들이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. 공식 트레일러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. 아니, 시작부터 쫓기는데? 어? 넌 또 누구니? 오, 반반. 파란 괴물? 어, 그리고 챕터 1의 메인 빌런? 오피라보드? 처음에 나왔던 그 반발리나? 어? 색깔도 바뀔 수 있구나, 이번에. 저거 뭐야? 아니, 잠깐 본 영상인데 이게 뭐가 뭐 엄청 많이 있는 것 같다, 어째? 어? 너 뒤에 있어. 헐. 와. 이게 잠깐 동안 뭐가 많이 뭐지? 오피라보드 응애들 뭐야? 아니, 잠깐 짧은 사이에 그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싹 훑고 지나갔거든요? 그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놓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한 컷 한 컷 낱낱이 한번 뜯어봅시다. 우선 시작하자마자 하얀 괴물한테 쫓기고 있는데 저는 얘네가 다 이름이 그냥 반반인 줄 알았거든요?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그 캐릭터마다 이름이 다 있더만. 이름은 반발리나라고 하는데 챕터 1에서는 초상화, 예, 포스터에서만 등장을 했었거든요? 근데 이번에는 약간 또 메인 빌런으로서 활동을 해줄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포지션이 반반의 여자친구지 않을까? 예,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딱 느낌이 그 허기허기랑 키시미시 같은, 예, 커플 설정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 초록색 거대한 손. 어째 좀 낯이 익지 않아요? 바로 챕터 1에서 그 주인공이랑 그 엘리베이터 함께 그 떨어진 그 초록 거대 괴물이거든요? 이름은 전보 조씨래요. 이름은 전보 조씨래요. 얘도 조씨인가? 죄송합니다. 피 묻은 그 주먹이랑 함께 딱 떨어져가지고 뭔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고 챕터 2에서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좀 괴롭힐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요 장면인데 이게 뭔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. 뭐 새로운 캐릭터인가 싶었는데 뒷모습을 딱 보니까 예, 캡틴 피들스라고 그 연보라색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? 걔 모습이라 좀 판박이더라고요. 근데 색깔이 주황색이야. 그래서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이 뒤에 장면을 보게 되면은 웬 수술대에 누워있는 노란색 캡틴 피들스, 그 다음에 와, 요거 조금 중요한 장면인 것 같거든요? 그니까 이게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캡틴 피들스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?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? 포켓몬 EV지 아니요? 이 색깔에 따라 성격들도 다 다를 것 같아.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기 살짝 뭐가 액체가 차오르는 모습이 보이죠? 이게 뭔가 그 실험을 하는 이게 그 캡틴 피들스를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이 친구가 계속 이 쳐다보고 있는 이 칠판에 그려진 이 그림들, 이것도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? 여기 7이라고 써져 있고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칠드런이라는, 예, 글자가 써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거기에 물고기, 엘리펀트, 스펠링이 좀 틀린 걸로 봐서 어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지 않을까 좀 추측이 돼요. 잠깐만, 그러면은 여기서 명탐정 휴난 촉을 한번 발휘해봅니다. 오, 납치된 아이 중 하나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요, 이거? 아이들을 납치해온 괴물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상당히 섬뜩한 장면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아, 얘가 또 그 반반의 유치원이라는 닉값을 담당하고 있는 반반의
얼굴이 그려져 있는 방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 반반에 대한 단서가 나올 것 같고요. 어? 그리고 나 이 파란 괴물 좀 정체가 궁금했거든요? 얘는 근데 새로운 캐릭터 같아. 그 벽화에서도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 또 파란 놈의 단서를 찾았습니다.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여요? 이 파란색? 얘 파란색이 이 파란색 괴물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름이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캐일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챕터2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빌런들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거기 챕터1의 메인 빌런 오피라 버드. 그리고 요 장면에서 점보 조시와 반발리나의 좀 크기 차이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. 반발리나의 방.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번에는 이 드론별로 색깔이 리모컨이랑 다 바뀌어. 이게 뭐 노란색 드론을 이용을 해야만 뭐 퍼즐이 풀리는 그런 장치지 않을까 또 싶고요. 파란색 얼굴이고 그리고 눈이 색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아까 봤었던 그 퍼렁이 이 방 안쪽에 들어가면은 또 이 파랑이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? 와 근데 나 이 괴물을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? 오 얘가 막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. 잘 보면은 해골 같기도 해요. 이 코 있고 이 녀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? 그리고 여기 드론이 띄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또 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퍼즐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캡틴 피들스의 방. 방금 후루룩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뭔가 조금 단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는 멋진 어린이들이고 그리고 껌을 씹는다. 그리고 돈 때문에 뭔가를 뭐 가져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딱 그 풍선껌에 가려져 있어요. 귀가 뭘까? 왠지 여기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그 챕터 1에서 알 찾아가지고 막 넣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뭔가 찾아서 여기다 안에 넣으면은 뭐 돈을 준다거나 그런 미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벽화에서만 등장했었던 약간 오징어 괴물, 해파리 같은 괴물인데 스팅어 플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. 자, 또 드론 갖고 미션하는 모습들. 여기 또 신기가 또 나옵니다. 약간 갈색 개구리 같이 생긴 캐릭터인데 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허기허기가 생각나는. 근데 웃으면서 쫓아오니까 더 무서울 것 같아 얘는. 그리고 이 뒤에 있어 라고 이 메시지 보는 순간 이 보자마자 뭐가 깜짝 티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또 다른 신캐 뒤에 보면은 원래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전보조씨, 반발리나, 반반, 그리고 오필라버드, 캡틴이랑 스팅어 요 6마리밖에 없었는데 3마리의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됐네요. 여기 파란색이랑 노란색 달팽이, 거기에 갈색 깨구리까지. 와 이거 세계관이 확장이 되겠는데요? 그리고 챕터2에서 진행할 미션들 한 번에 대포 한 번씩밖에 못 쏜대요. 이 대포를 발사를 해서 뭐 맞추고 그런 미션일 것 같은데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한번 트레일러 영상을 기반으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고요. 챕터2가 나오면 한번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찾은 새로운 떡밥들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! 바이바이.